백민준 20일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재점검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late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early죠. late의 뜻은 늦게도 되고 늦은도 되고요. early의 뜻은 일찍도 되고 이른도 됩니다. 늦게란 뜻일 때는 어찌시고요. 어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늦은일 때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마찬가지 일찍일 때는 어찌 일어난다니까 일찍이란 뜻일 때는 어찌시고요. 이른 아침, 어떤 아침? 이른 아침 할 때는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해석해주세요. She and I like the comic. 그 뜻은?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미술이더라. 코믹스의 뜻을. 야 이놈아, 19에 보면, 19인가 20인가 보면 단어 있고요. 거기 코믹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틀린 게 있는데요. 뭐든가요? 4번. 4번?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Watch. 스펠링? WATCHES.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그럼 해석해주세요.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의 뜻은? 그 남자가 본다 영화를 극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theater의 뜻은? 극장. 극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man하고 man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요. man 한 명. 단수고요. 이거는 배는 두 명 이상 복수. 그러니까 더 맨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그래서 보다라는 watch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더즈가 들어야 되는데 watch는 스즈 쉬 취 규칙이죠. 취로 끝나니까 es. watch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My sister watches the dishes after dinner. Okay,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뜻은 나의 아이들은 설거지를 한다. In the snow when he goes riding. 애프터 디너의 뜻 아직도 모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터 브라운 한 번. 미스터 브라운 goes to work by subway. By subway라니까요. 미스터 브라운 goes to work by subway. 뜻은 아직도 모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입니다. 시작해볼까요? The store opens at 9 a.m. The store opens at 9 a.m. 무슨 뜻이에요? 그 서점은 서점? 북스토어야 이게? The store opens at 9 a.m. store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스토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케이, 아 책 다 했다고? 책 뭐? 계속해서 2번. 어, 알았어.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2번.
뜻은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그들이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Very hard. 예, 뜻이 그런 뜻이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Englis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오케이. Study의 뜻은 공부하다. 오케이. 그리고 3번 We eat sandwiches for lunch. We eat sandwiches for lunch. 예, 뜻은 우리는 먹는다 샌드위치들을 점심으로. 점심 식사로서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 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4번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Okay,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Worries. Spelling? W-O-R-R. I-E. Okay, 그래서 해석은? My 엄마는 걱정한다. 나의 건강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스토어 뜻 아직도 몰라요? 가게, 상점. The store opens at 9 AM의 뜻은? 그 가게는 문을 연다. 9시에. 오전 9시에 문 연다. 오케이. 그래서 the store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더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y mother 안만 길어봤죠? 니까 또 더도 들어가 있고요. 데이고 위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쓰네요. 두가 들어가 있는 원래 모습. 오케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시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your mother worry about? Okay.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시니? What does your mother worry about? What does your mother worry about? Okay.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그 가게가 문을 엽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does the store open? Open. When? Open이야, opens야. When does the store open? 언제 문 열이? 오케이. 그 다음에 sandwich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너희들은 언니 점심 식사로서 너희들 점심 식사로 뭐 먹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we 라고? What do we We eat. 자, 챕터 1 인칭 대명사 비동사에서 했던 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어로 뭐예요? You. 자, 인칭 대명사와 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you는 뭐도 you고 너. 또 뭐도 you다. 너희들. 오케이. 유일하게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아. I의 복수형은 나. We. He의 복수형은 they. She의 복수형은 they. It의 복수형은 they.
you의 복수형은 그것. 근데 그것이 둘 이상 있으면 그것들. they. 남자 한 명. 남자 둘 이상 있으면 they. 여자 한 명. she. 여자 둘 이상 있으면 they.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도 they. 나를 포함한 여러 명. we.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you예요. you. what do you eat for lun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참 거기서 1, 2, 3, 4 중에 틀렸던 건? 4번 틀렸었죠. 왜 틀렸어요? I. 아, 이 S를 안 했죠. Y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 Does가 들어가는 두 가지. 뭐로 나뉘냐. Play. 대표로 Play 같은 녀석에 Does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Study 같은 경우, Study 같은 경우에 Does 들어가면, Play는 그냥 Plays 하면 되고, Study는 Study.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Y로 끝나는 거 두 가지. Y 앞에 뭐가 있는 경우 A, E, I, O, U. 아, A, E, O, U가 있는 경우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얘들이 영어의 뭐다? 모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고르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Do you speak French? Do you speak French? 얘 뜻은? 저는 말할 수 있니?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니면 Can you speak French겠지? Can you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Do you speak French의 뜻은 너는 말하니 프랑스어를. You like가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는 뭐예요? 그거 되니까 you speak는 너는 말한다, do you speak는 너는 말하니. 오케이. 그러니까 너 프랑스어가 모국어냐, 너 프랑스어 할 줄 아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Do you speak French? 여기에 대해 이렇게 물었는데 할 수 있으면, 아니 만약에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고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speak French.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oesn't like spicy food. She doesn't like spicy food. 예, 뜻은? 그녀는 싫어한다. 매운 음식을.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매운 음식을. 오케이, 계속 3번. 도저히 디스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이 뜻은? 이 버스는 가니 서울역으로. 이 버스 서울역 갑니까? This bus 한번 길어봤죠? 그거 서울역 가요? Does it go to Seoul station? 하고 똑같은 규칙. 계속해서 3번. Jane. Jane and Charlie 크리스인데요. Chris don't know each other. Hey,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뜻은? Jane과 Chris는 모른다. 서로의 서로를 모른다. Jane과 Chris는 서로를 몰라요. Jane and Chris 한번 길어봤죠? Hey. Hey, 이거 열쇠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응. 뭐 잠겨 있을 거야? 이걸로 여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시켜 달라면, 아 참, 1, 2, 3, 4 중에 틀린 거? 몇 번 틀렸어요? 틀린 거 없죠. 그다음 계속해서 B의 1번 대화. A가 이렇게 묻고 전부 다 A는 다 물음표로 끝났네. B가 대답합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clean your room?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대답이 Yes. Yes, I do. Yes, I do. 그럼 해석.
깨끗한 이 너의 방 청소한 너의 방을 클린의 뜻 깨끗한 또 청소하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clean water clean water 이거 무슨 뜻이야? 깨끗한 네. 그럼 이 클린은 무슨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야? 이번 뭐 보고 알아? 두 유 뒤에 와 있네. 두 유 뒤에 누가 다 만드는 부분에 와 있네. 그럼 당연히 무슨 씨라야 돼? 아가씨. 그럼 do you clean your room의 뜻은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을 너 청소하냐? 니네 방 너의 방 청소하니 그랬더니 yes I do. 그러면 yes I am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야. clean my room. 오케이. 그래 clean my room의 뜻은 나의 방을 청소하다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계속해서 2번 Does your father cook well? Does your father cook well? 그랬더니 Yes, he does. 해석해 주세요. 너희 아빠는 요리를 잘하니? 너희 아버지 요리 잘하시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 잘하신다 그랬고요. 그럼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니까 does가 여기 있고요. does는 여기에 he does 할 때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he 예스 이 쿡 웰 더즈가 쿡 웰 대신에 왔다 틀렸죠 어떻게 더즈가 쿡 웰 대신에 올 수가 있습니까 아 쿡 웰 예스 히 두야 응 Yes, he do야. Yes, he does야. Yes, 그럼 yes, he cook well이야. Yes, he cooks well이야. Yes, he cooks we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o Gina and Nancy. Nancy walk to school. 오케이,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그랬더니 지나와 낸시는 지나와 낸시는 지나와 낸시는 걸어가냐라고 하면 되겠지. 지나와 낸시는 워크하니 투스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아, 어디? 그러니까 지나랑 낸시는 워크하니 어디로 학교로 지나랑 낸시 학교까지 걸어다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No they don't는 don't가 뭐 대신 온 게 아니고 don't 뒤에 생략이죠. No they don't. Work to school. Walk to school. Work L 소리 안 나. Work 아니야. Walk야. Walk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걸어간대 안 걸어간대. 안 걸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1, 2, 3 중에서 틀린 건 3번. 3번 틀렸다. 왜 틀렸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길래? 2번도 틀렸거든요. 전부 다 여기다가 뭐 yes I do,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썼던 것 같던데 전에 왜 지우개 쓰지 말고 내가 채점하라 그랬습니다. 에, 틀린 부분 X 표시하고 옆에다가 바른 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1:1 이 정도 하고요. 자 재점검할 거 있습니다. 바이 서브웨이 애프터 디너가 뭔지 알도 모르고 있어요. 코믹스가 뭔지 알도 모르고 있어요.
단어 요 앞에 과정에 나와 있는 단어에 보면 얘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에 1:1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22에 있는 거 이어서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